경술국치 당시에 네. 순종의 치규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치규 문서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을 백성들한테 이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강을 이제 벽보를 붙여야 치규. 되는데 그 벽보입니다. 아. 이게요? 네. 혹시 장갑옷 신나요? 이거 장갑이래도 장갑 끼시는 거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아, 그 정도로 이제 소중한 자료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몇 장 없는 자료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벽에 붙였으니까. 아, 그렇네. 어유, 치규. 와. 근데 요 훼손된 부분을 제가 좀 수리를 했습니다. 아, 네네. 배접을 했고. 중간중간. 그 요 위쪽 있는 선생님 붙이신 거죠? 네, 뒤에 네. 배접한 겁니다. 배접.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에 자에. 자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으로 옛날부터 친신 의앙 하던 의지하고 받들었던 인국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려하여 양려 준다. 그 통치권 전체를 이웃 나라에 준다는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파력의 민생을 보존하게 하니 그대들 대소신민들은 국세와 시의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짐의 오늘의 이 조치는 그대들 민중을 잊음이 아니라 참으로 그대들 민중을 구원하려고 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들 신민들은 짐의 이 뜻을 능히 헤아리라. 아. 융희 4년 1910년 8월 29일 순종도장 광. 우리 역사 아픈 역사를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아, 이걸 처음 봤을 때 그 사람들 느낌이 어땠을지가 너무 이제 더 기댈 데도 없고 이제 황제가 저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이제 우리나라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끝났구나라는 되게 허탈했을 것 같아요. 아, 일본의 식민 통치만큼 실패한 식민 통치가 없습니다. 조선인들은 그걸 한 번도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요. 을사조약 이후부터 의병은 당연히 일어나고요. 1905년 의병 이후로 1907년 의병이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907년에 이제 정미칠조약, 한일 심협약이라고도 부르는 그 협약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군대가 해산되는 거예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쫙 흩어져서 의병이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정미의병이 들불처럼 일어났는데 그 의병을 정말 잔인하게 진압합니다.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고. 조선 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고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찾아가게 되는 곳이 간도, 연해주 지역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북외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